제가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장진택 기자님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디자인 설명을 하기는 제가 뭐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딱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랜저보다는 예쁘네요. 예, 그랜저보다는 예쁜 것 같습니다. 예, 그랜저는 좀 생기다만 디자인이라서 그리고 그랜저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차가 뭐 그렇게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차가 5m가 넘는다 해서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차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차가 커 보이진 않는데 일단 넓적해 보여요. 예, 넓적한 매기 같아 보이는데 일단 시승을 통해서 두 차량이 어떠한 매력을 주는지 일단 2.5 모델부터 시승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다. 2.5 모델부터 지금 2.5 K8을 시승 중인데요. 예. 원래 현대 그랜저하고 또 K7이죠. 예, K7하고 차 성향 자체가 도심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예, 편안하게 타게 나온 그런 뭐랄까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컴포트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도 예, 물론 스포츠 모드가 있긴 하지만 차의 성향 자체는 예, 노멀합니다. 예, 그러니까 컴포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차는 조용하고 뭐 그닥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달릴 때 저속 구간에서는 상당히 차가 그리고 지금 차가 새 차기 때문에 뭐 길들여진 것도 없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팍팍 쓰거든요. 그리고 실내 뭐 디자인은 상당히 뭐랄까 좀 안정적으로 그 운전자로 하여금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상당히 잘 정돈된 느낌이라 할까? 예, 그게 참 좋네요.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차가 상당히 예쁘네요. 제가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차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뭐 잘 모르고 또 관심이 없어요. 차는 껍데기로 타는 게 아니니까 껍데기는 출중한데 차가 승차감이 개판이면 그리고 차의 거동이 개판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차가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젊어 보이면서도 뭔가 예, 고급져 보이는 그런. 그리고 생각보다 실물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예. 한 5m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 차가 5m가 뭐 넘는다 그러는데 제가 카탈로그를 봤거든요. 5m 조금 넘던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 크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예.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 듬직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은 그랜저하고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그랜저랑 같이 쓰고 있는 세타3 예, 세타3 엔진이기 때문에 그랜저랑 출력은 예, 같습니다. 그랜저 2.5랑 예,
같은 엔진을 쓰고 있고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띡띡띡띡 하네. 떨어지네.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니까 진짜 떨어지고. 기아마크는 제가 뭐 앞전 모델 시승할 때도 봤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스티어링 중앙에 딱 코어에 딱 예. 이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새롭네요. 그리고 진작에 이렇게 바꾸지. 보기 좋습니다. 참 뭐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때도 잘 안 타고. 예. 마음에 듭니다. 난 생각보다 엄청 클 줄 알았거든요. 그랜저는 생각보다 작아 보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뭐 사람들이 크다 그러니까 클 줄 알았는데 그닥 그렇게 크진 않네요. 차가 뭐 이만하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오디오가 메르디안이 맞네요. 오디오가 메르디안이 맞고. 네. 전부 다 터치식이네. 야. 잘 해놨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요즘 이게,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쓸데없는 거는 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고 하면은, 옆에 이제, 사이드 볼스터. 그러니까, 시트 옆에 있는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딱 모아줍니다. 예, 모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2.5, 예, 전륜 모델이고,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아. 요렇게. 자, 오로라 블랙펄. 예. 블랙입니다. 예. 그냥 이름을 멋있게 지었는데, 오로라 블랙펄이고, 4,585만원. 예, 4,585만원이고, 자, 3.5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가격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볼게요. 얼마 안 나네. 그닥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네요. 전륜구동은요. 전륜구동은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뭐 한 200만원 내외네요. 200만원 내외. 200만원 내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사륜구동은 필요가 없고, 사륜구동은 굳이 탈 필요가 없고, 왜냐면,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폭설이 내리면, 제 아무리 사륜구동이라도, 예, 픽업 트럭이 아닌 이상은, 예, 탈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도심에서 오프로드 뛸 일 없으면은, 예, 세단은 뭐, 후륜이든 전륜이든, 예, 뭐, 그냥, 한 바퀴만 돌아가면 돼요. 예, 돌아가면 되는데, 뭐, 특수하게 뭐, 차에 뭐, 그래도 나는 사륜이 더 믿음직스러워. 그렇다면, 차가 무거워도, 예, 사륜 하시면 되고, 그거를 제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라면은 뭐 전륜 하겠습니다. 뭐 굳이 사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 끼워주고 그러면은 만약에 눈이 갑작스럽게 기상이변이 와가지고 폭설이 내린다 그러면 그거 대처하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를 오늘 2.5 시그니처 모델을 몰아보니까 조석에서는 뭐 그닥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무랄 데도 없는 것 같고 괜찮습니다. 실내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실내 이거 뭐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실내를 잠깐 보여 그리고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깜빡이, 예, 깜빡이, 예. 그리고 이거 참 감성적이네요. 커피, 예, 잔이 있고 또 옆에 보면은 이거 메르디안, 예, 스피커가 메르디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발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네요. 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한 통으로 붙었죠. 보면 자, 한 통으로 붙었습니다.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한 통으로 붙었습니다. 한 통으로 붙었고 또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선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두운 데 가면 나와요. 요 가까이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저기서 불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고급집니다. 이게 우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감들, 예, 알루미늄 소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마감한 게 되게 멋스럽습니다. 뭔가 디테일을 줬다는 거. 역시 디자인에 귀하고 엔지니어에 귀하다. 옆에 또뭐 보면 옆자리 시트 신경 썼고요. 위에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LED 독서등 있고 뭐 하이패스 연동이 될수 있게 놓고 뒷자리도 상당히 예, 고급스럽죠? 뭐 그렇습니다. 2.5만 해도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데 2.5만 해도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터치가 돼요. 터치가 된다고. 예, 터치가 됩니다. 스포츠가 되면 사이드 볼스터가 쪼아주고요. 그 다음에 에코하면 풀어주고 노멀 예, 컴포트가 가장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컴포트가 가장 승차감이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열리고요. 또 한번 이렇게 하면은 닫깁니다. 오토홀드가 있고요. 드라이브보드 밑에 그 다음 요거 난 이게 제일 괜찮은 거 다이아시 가자. 이제 같은 모델인데 이제 이 배기량이 틀린 차량은 이제 껍데기는 같잖아요. 다만 이제 차에 얼만큼 예, 차 금액이 조금 예,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3.5가 좀 더, 세팅 값이 좋겠죠. 근데, 2.5를 지금 제가 시승해 보니까, 뭐, 그렇게. 또, 이 차는 도심에서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가 잘생겼습니다. 세타 3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염려는 있죠. 예, 염려는 좀 되는 게 있어요. 염려가 되는 건 없지 않아 있는데. 차가 그 뭐랄까
지금 2.5 같은 경우는 그랜저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이 차는 무게는 되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왔거든요. 차가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근데 차에 딱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바로 탁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고 한 박자 쉬고 가는 느낌이 예, 듭니다. 자, 2.5는 한 요 정도 타면 될 것 같아요. 예, 2.5는 요 정도 타고 3.5를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3.5는 좀 궁금한 게 좀 있으니까. 왜? 그랜저는 3.3인데 K8에서 오 짧다. 오, 차 기니까 오 짧네. 그랜저는 3.3이 나나요? 근데 이번에 K8은 3.5거든요. 그리고 사륜구동도 같이 나왔고, 근데 사륜구동이 아니고 제가 오늘 탈 차는 예, 전륜구동입니다. FF 방식인데 걔는 조금 어떠한 느낌이 다르고 새로워졌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얘는 뭐 그랜저랑 같은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엔진 그 다음에 출력이나 토크 스펙도 같고 하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다음에 탈 K8 3.5 시그니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떠한지. 자, 2.5는 도심에서 타기에 결론을 내리자면 2.5는 도심에서 타기에 그닥 불편함이 없다. 그냥 무난한 차입니다. 예. 그랜저 2.5하고도 그닥 차이는 없고 그랜저 2.5, 그러니까 그랜저 2.5랑 그닥 뭐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디자인의 차이. 예. 그랜저는 생기다만 디자인.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가 디자인이 역시 디자인의 기아답게 수려합니다. 젊어지고 멋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랜저 앞모습이 적응이 안 돼요. 예. 아무리 적응을 하고 싶어도 그 뭐랄까 안내 표지판 같은 그 하이라이트 그 등 아직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자동차 같이 생겼어요. 네. 이거 현대에게는 참 미안한데 그래도 그랜저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너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꼭 그렇게 생기게 만들어야 했는지 물론 판매량은 많지만 소비자들이 마루타는 아닌데 예. 그런 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충분히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차인데 예. 현대가 제네시스 디자인 뽑는 거 보면은 절대 현대가 그 그랜저 디자인을 못 뽑을 리가 없잖아요. 예. 뭔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렇나. 끝으로 기아 K8 2.5 시그니처 모델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뭐 차는 도심에서 주행하기에는 뭐 그닥 나쁘지 않고 뭐 그랜저랑 그렇게 차이 나는 느낌은 저는 못 느끼겠어요. 다만 조금 기아 특유의 하드함
조금 단단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거 말고는 차가 크고, 뭐,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차가 뭐 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실내가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로 이 차에 대한 평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